네. 자, 주요 장면. 아, 근데 기세 좋게 강촌이 밀고 들어간 건 맞죠? 네. 네, 이런 툴킷 플레이는 요즘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예전에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그들이 일벌레를 정말 막 80개 넘어가는 어떤 수준까지 생성을 하면서 이 가시촉수를 막 20개까지 짓고. 그렇죠. 네, 막 그렇게 했는데도 뚫리고 이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아예 그냥 거기에 발맞춰서 가시촉수로 수비하느니 물량과 조합으로. 그렇죠. 네. 외우시죠? 아, 네. 스타크나. 아, 나올 뻔했어요. 아예, 아예. 네. 나올 뻔했어요. 아, 아주 심한 속어는. 아, 그러니까. 아싸리 뭐. 네. 네. 자.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가시촉수가 혹시 많다면,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제압하려고 불멸자 비중을 되게 높였는데, 아, 정말 빨대! 예, 네, 그 신경 기생충이 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염충이 없는 상태였더라면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예, 네,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데 참 이 스타2는 조합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서 그 부분이 좀 주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박수 선수가 일단 승자전에 진출했고요. 지금부터는 강동현과 변현우 두 명의 선수가 대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동현과 변현우, 저희가 이제 저희 김영진 작가, 저희가 이제 뭐 이진경 작가, 김영진 작가 두 분이 아닌데 데이터는 이제 김영진 작가 담당인데, 강동현 선수에게 뭔가 애정이 있는 뭐 오타인데 갓동현이라고 했거든요. 네. 디그 써서 갓동현. 아, 이 정도로 강동현 선수가 좀 잘하고 있으니까요. 아, 뭐 갓동현이라는 그 표현이 충분히 조금 더 이제 아깝지 않은 그런 그 활약을 펼쳐지고 있고 4강 지금 그 비조의 4강 멤버가 두 명이다라고 했는데 두 명이라고 하면 한 2.5명 정도는 되는 겁니다. 이 강동현 선수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아쉽게 3대1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못 가서 그렇지 거의 4강급이거든요. 그럼요. 자, 그러니까 죽음의 조라는 말씀이 뭐 거듭거듭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과연 강동현과 변원우의 대결 어떤 모습일지. 자, 승리를 거두면 박소호와 승자전에서 16강 세 번째 진출자가 되는 자리를 놓고 한판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지금 막 조인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선수들 들어오면 바로 여러분과 함께 선수 얼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B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강초훈 선수 사실은 세 명이 매든 약간 조금 최근 기세는 떨어진다고 생각 평을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 졌고. 어우, 근데 여기서 강동현이나 변호 진 선수에게 패전을 만나면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승자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쉬운 선수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긴장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강동현 선수와 변현 선수의 대결도 뭐 최근 기세를 놓고 보면 누가 일지 몰라요. 예, 저그가 좋기 때문에 강동현 선수가 좋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변현 선수의 장기전, 저그전 장기전 능력이 또 뛰어나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두 팀의 선수들 경기 준비 됐습니다.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스타리그 듀얼 2012 시즌 2 그룹 B입니다. 자, 강동현과 변현우, 변현우와 강동현이 모습입니다. DSL의 자, 강동현 선수 모습이에요. 네, 방금 전에 진짜 초중 종반 모든 면에서 완벽한 박소호 선수다 이러면서 박소호 선수 소개드렸고 박소호 선수의 멋진 경기를 잘 봤는데 강동현 선수는 야, 박소호하고 강동현하고 요즘 누가 최강해져가 누가 쎄 그러면 솔직히 말해 정답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강동현인데 좀 다른 점은 강동현 선수는 박소호에 비해서 약간 더 후반 지향 약간 더 몸집을 굴려서 어떤 후반의 승부를 보는 그런 쪽 지향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뭐 GSL의 그 GSL 팀 리그가 있는데 그중 거기서는 안 되면 90%에 넘나드는 높은 승률을 보이고 있는 강동현입니다. 자, 살아서 16강 갈 수 있을지. 근데 상대가 아무튼 뭐 강동현 선수는 뭐 당연 못 가는데 그 여유 부리고 있는 변현우 선수 기분 좋게 딱 갔거든요. 네, 점점 각성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맞을 겁니다. 변현우 선수가 사실 GSL의 어떤 전체 승률을 보면 55%예요. 딱 뭐 어떻게 보면 5할 승률이지. 하지만 2012년도에 승률은 75%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현우 선수가 테란으로 플레이하면서 테란이 힘들다 하면서 살아남는 이유가 가장 테란스럽게 플레이합니다. 네. 테란이 가진 어떤 그 뭐 시체말로 하면 약산. 그렇죠. 그래요. 예. 그게 변현 선수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선수가 어떤 외모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이미지도 그전에도 보면 악동 테란이니 뭐 악동 적으니 뭐 만천 악동 그러면은 기분 나빠하잖아. 나는 악당이야. 막 이런 느낌을 주는 변현 선수입니다. 네, 경기전입니다. 경기분. 네, 그룹 B의 두 번째 경기 강동현과 변현우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붉은색 저금 강동현입니다. 그리고 예마사는 테란 변현우. 앞선 그 박수호 선수와 강철호 선수의 대결에서 배주머니 일명 그 수성 업그레이드. 네, 이게 아니었던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뭐 너무 열심히 하셨던 분이 앞선 왔던 것 같아요.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가 늘려졌었던 거. 아 저는 배주머니도 살짝 눌렀었던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잘못 봤었던 모양인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현우 선수가 이게 좀 이 힘이 세고 후반에 갈수록 이렇게 센 선수들이 이렇게 보면은 스태미너가 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스태미너가 센 것은 묵직하게 뒤로 가고 진짜 그야말로 스태미너 힘이 계속 넘치고 이런 스타일인데 변현우는 몸이 무지 가볍습니다. 정말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근육이 많으면 예. 네, 몸이 가벼워서 되게 오래 버티거든요. 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변현우는. 그러니까 그런 사실 테란은 브루드워 때도 그렇고 그런 변화무쌍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테란의 가장 그 뭐 본보기의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변현우 선수가 그런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고 팀 내 프라임 팀의 팀 내 이정훈 선수와의 어떤 시너지 효과. 그렇죠. 네, 그걸 변현우 선수가 잘 보여줍니다. 네, 진짜 정말 정종현 선수의 경우에는 아주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모든 스펙이 다 완성에 가깝게 뛰어나고 막 이런 느낌이라면 변현우는 임기응변이 너무 좋아요. 예, 임기응변이 너무 좋고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나. 아주 후반 가갖고 200 해갖고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은 이런 상황에서도 요 자리에는 벤시 두기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걸 해요. 예, 그렇게 이제 발빠른 플레이를 변현우 선수 잘하고 약간 그 이제 스타2를 하고 있는데 그 리그 오브 레전드를 비교하고 그러면 조금 좀 모한 이런 느낌도 있긴 있습니다만 리그 오브 레전드에 보면 샤코라는 영웅이 있거든요. 네. 네, 변현우가 정말 그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 강동현이고요. 그건. 네. 아모모인데요, 강동현. 네, 변현우 선수가 되게 그 약간 슬라이한 히어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원병형 상태에서의 더블 사령부 들어가고 있고 투캐스 화염차와 어떤 베인시를 일단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변현우 선수의 모습이고요. 저 이런 상황에 앞마당까지 가서 간혹 이 타이밍에 프로토스 상대로는 잘 이지 않았는데 개수 올려서 100만 먹고 저울린 발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일단 들어가서 저 건설로봇이 개수 채취 여부를 확인한 거 이것도 크죠. 안 하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이제 강동현 선수는 웬만해서는 일단은 상대방의 초반 찌르기라든지 이런 거를 완벽에 가깝게 감시를 하면서 정찰을 해내면서 몸집을 좀 불리는 타입이죠. 예. 자, 우리 기본 방어 일단 펑크 하나 심어놓습니다. 네. 안마당 쪽. 자, 이 타이밍 때 자신 있게 진출하는 이유. 네. 점막 부담 없죠. 저울린 발업 여부 확인했죠. 나가서. 대군지 잡아주면 좋고, 예. 운 좋게 이게 보통 이제 5해병 정도도 찌르는데 가서 퀸도 잡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편은 깨있어요. 계속 제로잖아요. 이때 뭐 여유, 좀 보너스로 먹고. 자, 시작과 충분히 확보합니다. 자, 진입도 쪽. 자, 여왕 잔뜩 뽑아놨어요. 자, 네 개째, 현재까지. 진짜, 예. 여왕만 계속 확보하면서 저렇게. 예,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일꾼만 쭉쭉 찍는데도 예, 뭐 화염차로 찔러도 뭐 영으로 막어 예, 이런 신병 해병들 예, 이런 생해병들 달려도 막 가뿐하게 막혀 막 이런 예, 테란이 골치가 많이 아픈 겁니다. 예, 그래서 초반에 찌르는 타이밍 만들어보는 테란, 중반에 찌르는 타이밍 만들어보는 테란 여러 해법들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예, 변현우 선수는 그 후방 봐도 예, 멀티태스킹 이런 걸 통해서 저그를 흔들고 승리를 잡아내고 그럽니다. 네, 보너스 하나 다 냈고요. 이제 화염차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일단 두기 정도로는 큰 데미지를 주기 힘들죠. 근데 여기서 앞서서 이제 정종현 선수가 보여줬듯이 이 메카닉의 어떤 그 조화 변현우 선수 어떻게 또 달라질지 기대가 되고요. 여왕 두기인데 하나 긁어줘야죠. 네, 두기 가가지고
가봤으면 재미 본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럼요. 예, 그리고 가자마자 예, 죽기 싫어갖고 그냥 그 게스트홈으로 변태했잖아요 한 마리는. 자 그리고 이제 네. 화염차 4개 그리고 이제 벤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것도 취소하면서 담은 몇 원이라 날린 거고. 일단 은폐장까지는 개발을 안 하고 있고 예, 적극적이죠 피해. 어우. 야 참 그리고 지금도 또 예, 저렇게 점막 종양 막 심어갖고 점막 늘어나는 예, 그 속도를 초반에 화염차로 저지시켜준 것도 예, 아주 그 뭐 눈에 확 띄는 성과는 아닐지라도 꽤나 성과란 자, 말이에요. 예. 일단 그러면서 해병이에요. 예, 지금 전투자격제 개발을 먼저 해주고 있고 예, 공항연구소를 두 개 지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공방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병영 건물에 일단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서 상대편 물론 뭐 저것저것 맹독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꽤나 이른 타이밍에 바이킹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예, 바이킹을 확보를 해서 여기저기 뿌려놓은 그 대군주죠. 이제 오버로드 예, 사냥하는 것도 매우 좋고요. 바이킹이 대군주를 잡아넣게 되면 그 잡는 것만으로의 어떤 데미지도 있지만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그쵸. 의료선에 갇혀지는 네. 시점에서 드랍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예, 그걸 이제 염두에 둔 거고요. 예, 예, 예. 나중에 그 의료선 동선도 굉장히 좋아지는 예, 이런 그 추가적인 효과가 또 있고 예, 어떤 이 그 해병들의 이제 공방 업그레이드가 완성이 돼. 일곱 개? 네, 퀸 일곱 개, 영 일곱 개예요. 자 바이킹까지 보죠.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라. 야, 진짜 강동현 선수의 이 뚝심 네. 의지. 진짜 완전히 이거는 창과 방패의 대결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어쨌든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의료선도 준비를 하고 하나하나 이제 테란도 깨놓아야죠. 뭐 괜히 뭐 공격해 주십니까? 자 지금 상황에서 막힌 많습니다만. 어우 전막. 어우. 예. 네. 이게 중요한 네. 게 각 멀티로 이어질 수 있는 점막. 이게 저그가 점막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요. 지상 유닛의 저글링과 바퀴 뭐 히드라가 됐든 울타리스크까지 생각했을 때 효율이 점막이 없으면요 전투 작업제 해병 물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점막 종양으로 맵을 뒤덮는 이 잔손질 네. 이거 계속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박수도 뭐 주요 경기도 그렇습니다. 뭐 정말 지글지글하게 뽑아야 돼요. 그렇죠. 아직 보충할 네. 정도로 점막을. 근데 이렇게 점막을 참 많이 만들면 좋은데 점막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여왕을 너무 많이 확보를 하다가 초반 저글링이 없으면은 뭐 화염차 뭐 해병의 끝장나던 절단나던 예, 그 시절과는 여왕 자체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왕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면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테란이나 토스 입장에서는 저 점막 늘어나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또 요즘 네. 예, 그래서 약간씩은 경력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점막 늘어나는 걸 내가 적극적으로 막겠다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예, 벤시에다가 뭐 반까마귀 빠르게 확보해서 점막만 쭉 제거하고 다니는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 예. 점막 세 줄 꽉 찼네요. 네. 아 이렇게 점막을 깔게 되면 바이오닉 중심의 변현 선수가 아무리 컨트롤에 자신 있어도 점막에 의해서 자신 있게 싸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거기에다 맹독충을 맹독충을 네. 발견한 이상 공성전차가 일정수 모이지 않는 이상 내가 컨트롤이 좋으니까 그래도 난 점막에 의해서 싸우겠어. 큰일 납니다. 네. 네, 싸먹는 플레이에 호되게 당할 수 네, 있어요. 턱밑까지 가 상대편 거의 근처가 이웃까지 갔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맵의 중앙이 잠깐 그 화면 나왔었는데 저 중앙처럼 이렇게 뿔룩 솟아있는 지형에다가 예, 공성전차를 그 공성모드로 쫙 만들어 놓고 예, 배치해 놓고 해병들이 멀찌감치 가가지고 맹독충하고 저글링을 좀 유인하는 자, 예, 이런 형태로 공성전차가 예, 크게 재미있는 거라면 좋긴 좋은데 이제 변현우 선수의 타이밍이 왔다 싶었지만 원래 이 타이밍에 바이킹이 뭔 작업했습니까? 원래 그쵸. 이 의료선으로 흔드는 플레이 그동안의 공성전차 병력, 덩어리 병력을 키우려 했던 건데 그 타이밍에 나오는 뮤탈리스 이러면 의료선 플레이가 한계가 부딪힙니다. 예. 예. 그게 이제 굉장히 그래서라도 이 타이밍에 뮤탈리스를 갖춰놓은 강동현 선수의 플레이가 정말 완벽하고 아주 그냥 박수라도 진짜 쳐주고 싶은 심정이 드는 게 의료선 플레이에 일단 한번 휘둘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말이죠. 의료선이 여기 한번 휘둘린거 예, 저글링하고 맹독충하고 열심히 하고 잘 막았어요. 예, 잘 막았는데 이번에는 의료선이 두 방향에서 날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 겨우겨우 잘 막으면 세 방향에서 날아오고 그러고 나서 테란이 한타로 밀려올 때 의료선이 바글바글한 그 힘에 밀리는 예, 이런 그 패턴이 나오거든요. 자 예. 지금 일단 병원균 분비선까지 개발하면서 감염추 준비까지 끝나고 있는데 와 이게 점막이 이 상태까지 늘어나 있고
그렇죠. 예. 예, 군락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군락 반환 던졌어요. 예, 이거 쉽지가 않아요. 네. 지금 변현우 선수가 의료 선언 드롭 플레이가 지금 생각보다 비탈리스크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서 결국 흔들지 못한다라면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네. 점막위에서 맹독충 감염충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느냐,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싸워서 나는 성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군락체제 유지로 다 바뀌어요. 나 개비가 되거든요. 네, 탱크 배치 잘 해놓고 해병 유지, 해병의 그 완벽한 상계 컨트롤을 통해서 맹독충 잘 피해보자 라고 해도 예, 입에 그 꽉 채운 상태에서 저글링하고 맹독충이 전방에서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정도는 거의 차원감 수준의 속도가요. 그나마 변유르 선수에게 기회가 있는 건 오히려 들어왔는데 내가 자리 잡고 있을 그렇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압도할 수 있는 병력을 가지고 있어도 공성전차가 뒤에서 맞춰주고 해병 물검이 앞에서 있어주면 덮치기 힘들거든요. 야. 그걸 믿어야 되는데 지금 강경호 선수 서둘지 않아요. 왜 나가서 싸웁니까? 전막에 싸우지. 예, 의료선 빼지도 않아요. 뭐 어차피 죽는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변현우 선수가 할 수 있는 거는 저그가 예, 한 타이밍이 약간 노무하게 200 차니까 서로 나갈 수밖에 없다. 써먹어야 예, 될 거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변현우 선수 약간 액션성입니다. 이거 액션성. 언덕에 탱크. 탱크만 잘 배치를 한다면 예, 그래도 이 안티가조 선수가 테라는 게 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부분은 언덕을 장악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지가 있는 건데 장악하기 전에 소모전을 펼쳐주는가 예, 예. 이동 죽일 때 덮쳐야 돼요. 예, 지금 그 강동현 선수가 잘하고 있는 측면 뭐냐면 변현우 선수는 의료선 같은 것만 날리면서 계속 견제만 하면서 들어와 이런단 말이죠. 싸움하면 이길 것 같으니까 저가 확 달려들었다가 뒤에 배치 잘 돼 있는 탱크 때문에 만약에 대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큰일 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동현 선수가 그 변현우 선수의 유혹에 안 넘어가고 잘 참았단 말이에요. 잘 참았지만 이제 변현우는 살짝 한 20% 정도의 병력만 움직여서 예, 강동현 선수의 점막들만 쭉쭉 제거해준 플레이를 했어요. 자, 이 플레이 정말 좋고요. 지금 서둘러서 센터 쪽의 병력과 맞교전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지금 무리군주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동 중에 계속 치던가. 점막을 잡아 먹었는데 유니크가 좋아요. 진균 제대로 예, 들어왔고요. 지금 막타라도 진균 다음에 막타라는 뮤탈드 막타일러도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게 요령이에요. 네. 공성전차 모드 공성모드 하기 전에 덮치고 진균을 어디에다 박느냐? 바로 해병에 꼽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군주한테 다섯 개까지 지금 건설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변현우 선수가 지금 그 참고 또 참고 하고 있다가 진군을 선택 이런 전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대로 테크트리 그냥 쭉쭉 올라가고 군락 테크 가고 이렇게 수소방관 했다가 이길 수가 없고 그 무리군주 나오고 이런 상황 됐을 때는 저런 그 공성 탱크 많이 공성전차 많이 모아놓고 다들 바보 되는데 네. 써야 될 거냐 써야 될 거 자기가 강할 때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바이킹을 뽑아줘야 됩니다. 예, 바이킹 뽑아주면서 또 하나 변현우 선수가 잘하는 거 해야 돼요. 전투에 어떤 자리만 잡아놓으면 무리군주 있어도 들어받기는 힘들거든요. 저거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형적인 이점을 이렇게 갖추면서 의료선이 활약을 해야 됩니다. 네, 무리군주가 아무래도 무식하게 강하다고 하더라도 포메이션 갖추지 못하면 약하거든요. 죽을 그렇죠. 수 있어요. 바이킹이 더 늘어야 되고요. 네, 계속해서 저거는 들이받고 테라는 어쨌건 인구수 이상으로 병력을 왕창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테라디거든요. 네. 뭐 이를테면은 그럼 행성 요새 같은 걸로 를 통해서 많은 그 어떤 대박 진균 탱크가 제압해줘야 돼요. 이거 무리군주가 못 나와요. 이거 너무 뼈 아픈데요. 네. 네. 대박 들어왔고요. 원래 이렇게 조합을 갖췄다고 해도 테란이 이길 수 있는 어떤 여지는 게스를 마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8게스를 갖추게 하고 10게스까지 무난히 돌리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라도 우려선으로 여기 치고 스피드로 기동성으로 흔들어야 되는데 이거 힘들어지고 있어요. 곧 차원 그렇죠. 남아 돌기 시작합니다. 그럼 전부 무리군주를 맡겨요. 테라는 재활용의 종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궤도사령부에서 지게로버 던져가면서 그걸로 일단 광물자원 미네랄을 보충을 하고 게스만 적극적으로 파내면서 그러면서 또한 게스는 잘 안 먹는 유닛들 갖고 저그에게 게스 많이 먹는 유닛들 서로 바꿔치기 하게 만드는 이런 플레이를 펼치면서 저그의 추가 확장기지 게스만 계속 끊는 지금 이 플레이를 통해서 결국 말려주기는 플레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뭔가 주도를 하고 있고 압도를 하고 있는 강동현 선수이긴 한데 그래도 강동현 선수의 약점이라면 아직 게스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이렇게 대치 상황만 연출하게 되면 변현우 선수 도움이 뛰었거든요. 그럼요. 아니, 네. 11시 5시 이거 다 게스트 엄청 많아요. 저거 다 먹게 만듭니다. 지금 걸렸죠? 그래도 이 바이킹의 이점은 긴사거리 때문에 네. 대공을 밀어낼 대공을 네. 왼쪽 꽝꽝 던지죠. 네. 진균이 계속해서 너무 잘 막히고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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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래도 네. 공선 전체의 화력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버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서로 간에 바이킹이 사거리를 들고 굉장히 그 우수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서로 간에 자원 시컷 잘 먹는 가운데 뽑고 싶을 때 막보가고 싸움을 했을 때는 그렇죠. 이런 플레이 최강이에요. 이런 플레이 예. 지금 어느 정도 무리군주와 감염충을 소비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네. 저그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운전할 스펙까지 갖춰야 되는데 지금 게스멀티 쪽에 게스 타격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군락의 조합을 갖추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11시, 5시 외곽 사이드 쪽으로 건드려야 돼. 중앙 쪽으로 가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중앙 먹죠. 네. 긴 탱크 사거리. 그리고 아직 바이킹도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네, 어쨌거나 그 전체 유닛의 속도, 평균 속도라는 게 뭐 당연히 있을 테니까 그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무리군주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저그의 평균 이속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저그가 가지고 있는 뭐 점막 쫙 깔아놓고 내가 지상률이 정말 많으면은 기동성은 네가 나를 절대 따라올 수 없어. 근데 무리군주가 많아지면 그게 약간 감소되잖아요. 지금 그때 의료선을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써주는 게 맞는 네, 거고요. 네, 우체를 네.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좋아요. 이렇게 해줘야 센터 쪽에 그 신경 잘 못 씁니다. 왜냐면 지금 계속 예, 이런 거를 가만히 무시할 수도 없는 정비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변현우 선수의 약점은 뭐냐면 헤드력을 좀 많이 잃었어요. 네. 진규범실이 너무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센터 쪽의 컨트롤도 신경 쓴다면 여기만 사수하면 네. 이길 수 있거든요. 어차피 무리군대 던져주는 거고요. 탱크라인이 뒤를 넣어야 됩니다. 데미지 네. 넣으면 됩니다. 네, 진짜 예, 강동현 선수도 강력하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만 변현우 선수의 저 유연함 예, 아 진짜 유연한 체제 변화 그 탱크 네. 네. 중간에 강수타만을 박아놓고 상대편 움직임을 다 보고 있어요. 다섯이 네. 밀고요. 탱크만 있으면 무리군주로 뚝딱 밀어버리면 되거든요. 무리군주하고 예, 감염충 예, 조합으로 와가지고 예, 해병들도 뭐 그렇고 특히나 탱크는 무리군주 앞에서 완전 추풍낙엽이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무리군주 왕창 몰고 가봤더니 바이킹이 많아. 네. 그 무리군주 쑥 잡히면서 그 인구수만큼 울트라 짝 만들었고 갔더니 탱크가 불, 쫙 걸려있고 또 불곰도 열리긴 하네요. 불곰도 열리고 있어요. 불곰이 너무나도 좋은 이유가 뭐 바퀴를 왜 주력을 못 샀냐면 이 불곰 때문이에요 사실은.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울트라 리스크 그리고 맹독충 맞아주는 데는 불곰이 탁월해요. 그런데 불곰 사실 스턴 넣는 거 아니에요. 슬로우 걸거든요. 네, 비록 울트라 리스크에겐 충격탄이 통하진 않지만 몸으로 막아주는 네. 방패 네. 네. 맥진 역할. 네. 네. 자, 계속해서 이런 거 끊임없이 가야 어차피 경량 많아 이런 거 돌려도 돼요. 자, 자리 잘 잡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진규만 안 맞으면 돼요. 네, 바이오닉에 진규만 안 맞으면 되거든요. 탱크 어디서 탱크 원스가 위쪽에 있나요? 그 많은 탱크들이 어디 갔죠? 그래도 밀어냅니까? 네. 지금 컨트롤 좋았고요. 네. 진규는 걸었지만 잡아내지 못했어요. 막타가 네, 저그가 숨막히는 형태로 경기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진짜 예, 발빠르고 예, 몸이 민첩한 예, 그런 스타일의 변현우 선수이지만 테란이 저그이기려면은 버티기를 잘해. 진짜 버티고 또 버텨가지고 저그가 가스를 막 퍼붓게 만들면서 가스를 말리는. 자, 야 정말 이 버티는 개념이. 네, 울타 리스크가 키틴질 장갑 진화가 됐나요? 네, 아까 했죠. 아, 됐더니 네. 뭐 충분히 된 상황이고. 하지만 아주 비싼 유닛을 적극적으로 써주면서 아, 저 4멀티 이게 테란이 다른 맵도 마찬가지인데 테란이 어려우니까. 3멀티까지는 네. 괜찮아요. 근데 4멀티를 가져가는 여부가 있을 수 있는데 11 정도 깨지면 20분 정도를 빼기에요. 그럼요. 10분 15분 정도 네. 빼기입니다. 일단 4멀티를 가져가고 센터를 잡았다는 게 너무 큽니다. 네. 체력이 뭐 지금 뭐 100몇 밖에 없거든요. 5시는 진작에 점막까지 없을 정도로 다 깨졌고요. 이러면 네. 게스 미네랄 다 없어집니다. 아 이거 무서워요. 네. 오늘... 이제 나가네. 이제 점막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네. 오늘 저그들 정점에 있는 저그들을 상대로 네. 네, 저그 버프 고생했지만 테란들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정종현과
변현우. 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그가 막 초반에 아무것도 안 뽑고 예, 이런 거 여왕만 뽑으면서 부하장만 쫙쫙 늘려나간 다음에 무진장 부자가 되니까 예, 테란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암만 찔러봐도 안 되네. 근데 그러면은 나도 배불리 가고 너도 배불리 가지. 예, 이렇게 플레이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네. 저우가 배불린다고 테란이 너무 배불리니까 저우가 찌르니까 또 테란이 푹푹 쓰러져요. 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말 불가능해요. 정말 그리고 엔트리 네. 갖다 줍니다. 막 가능하다 네. 이거는 병력으로 바꾸기에 견제의 종족 테란 네. 그러나 버티기의 종족이기도 한 테란이 버티면서 견제하고 버티면서 견제하고 네. 이런 리듬에 이 박자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사실 네. 변현 선수도 그렇고 그동안 테란들이 저우를 상대로 타이밍만 노리고 초반에 어떻게든지 흔들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만 있었지만 요즘 변화는 그래도 운영을 해보자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추가 확장까지 가져가고 중앙에 엄청나게 많은 병력 이제 실어 강했죠. 사이드 칠 네. 필요 없거든요. 이제 숲동동 가니까 자원이 없어요 지금. 네, 그 강동자원들 다 끊어졌거든요. 네, 네. 강동현 내가 이 테란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렇게 막강한 저그하고 경기를 펼치면서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그가 원하는 싸움을 해주지 않는 네. 겁니다. 아, 예. 거의 마지막 싸움이 될 수 네. 있어요. 마지막. 아, 정말 네. 안티가 조선수의 네. 센터를 장악한 자 이맵에서 승리를 가져갔다. 그래도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도 다수의 타락기로 일단 바이킹을 확실히 잡아냈고 이렇게 되면은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무리군주가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아 근데 예. 뭐 해병들이 또 희생을 감수하면서 무리군주를 좀 잡아냈군요. 네. 자 그럼 이번 싸움은 나름대로 재미를 받은 확장기지도 가져가고 있고요. 변현호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앞서서 변현호 선수의 기동성 있는 의료성 플레이 봤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사실 저글링이거든요. 네, 저그 역시 기동성을 살리는 데 가장 좋은 게 저글링입니다. 그 저글링을 위해서 테란 역시 어떤 자원에 힘겨워하고 있을 때 예. 멀티를 치는 이런 뭐 지금 5시 같은 경우는 예 그런 식의 어떤 저글링으로 그쵸. 좀 위에서 건드리는 플레이 좀 나와줘야 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그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멀티는 지금 정도의 숫자면은 궤도 사령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행성 요새를 그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주는 것도 예, 좋은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 그렇습니다. 유니콘도 아끼고 네. SB도 많이 줄여줬어요. 그다음에 지게로 떨금 됩니다. 예, 우트라도 병력 뽑아야 돼, 병력. 요거 한번 예, 하나인가요 지금? 아 하나구나. 예. 네, 거의 뭐 시야 확보형이고요. 아 근데 이 경기를 사실 강정 선수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계속 견제받고 있었던 11시 쪽의 멀티와 더불어 이곳의 견제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그럼요. 자원 네. 먹고 상대 못 먹게 하고 기본이죠. 아 이걸 보고 있는데 야, 그걸 이만큼 모았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에서 미드 싸움도 한번 대단하게 하고 또 이런 것도 모았어요. 네, 병력들을 네, 지금 그 타락기가 12기 네. 타락기가 바이킹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정도 숫자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킹이 좀 뭉쳐 있을 때 진균번식도 잘 돼가줘야 되고. 네. 일단 왔어요. 이 지역에 대한 견제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여기 자원줄 끊기면 변현우도 문제가 생기죠. 자, 자 여기 수비하러 올 겁니까? 올 수비하러 올 겁니까? 난들 칩니까? 네, 일단 바이킹 숫자 많아요. 바이킹 네. 숫자. 아 바이킹 너무 똘똘. 바이킹도 좀 펼쳐야죠. 자, 진균 먹었을 때 진균 제대로 맞았지만 연결 돼야 돼요. 네. 일단 또 공격해줘야죠. 해병 보았으니까 딜 넣어줘야죠. 아 공성전차 자리 잡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지금 들어갔고요. 아 바이킹이 이깁니까? 에, 타락기한테 바이킹이 이기게 되면은 무리군주 보호가 안 돼요. 무리군주 그래도 타락기 이겼죠. 타락기 이겼고 네. 자 추가 병력 어떻죠? 아 공대공만 하면 저거 다 공짜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 이런 상황에서 그 약간 예, 조금 그 변현우 선수 역시 지금 그 예, 자원 안에 뭐 어느 정도는 허덕이고 있는 예,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못했던 거겠습니다만 아 반감하기 정도 한 2억이 정도만 예, 확보해가지고 그 만화 좀 차곡차곡 축적해 놓은 상황에서 예, 이런 큰 싸움에서 예, 한번 힘을 발휘를 했으면은 그 뭐 국지방어기로 예, 타락기의 공격을 조금 무력화시키는 것도 뛰어나겠습니다만 네. 아까 그 김태형 회장이 언급해 썼던 추적 미사일 대박이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예. 괜찮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예, 해불탱 조합으로 예, 바이오닉 조합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토르 정도를 그러니까 섞어주는 용도는 괜찮거든요. 예.
어쨌든 SDB 수가 안 되는 자원이 지금 원활히 안 보입니다. 시계로 붙여서 떨궈야 되는데요. 근데 이미 지금 자원 쪽으로 지금 큰 압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소강 상태. 양 선수 모두 지금 똑같은 네. 입장이고요. 집으로 지게로 떨굴 데가 별로 없네요. SDB 차이 상대편 네. 드러나가 엄청 차이납니다. 참, 예, 그러니까 이 스타투가 예, 이 자유의 날개가 예, 브루도어에 비해서 야, 나머지 안 되는데요. 바이킹 네, 지금 지상병력이 없어요. 네. 지금 네. 저그가 지상병력이 네 여기서 마린이 네. 마린 역할인데 마린이 네, 아 저글링 마린이 저글링 네 아 이러면 마린이 단기를 못 잡으면 재는데 돈이 쓰여 네. 저 우리 군주로 할게요. 변현 선수 병력이 없죠 지금. 전부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전부 맡길 필요 없지. 이런 정도 상황에서 한 기에서 두 기 정도만 우리 군주 생겨도 정말 테라는 뼈가 저립니다. 뼈가 네, 저려요. 들 수도 예. 없어요. 들면 야 돌격 모드 네. 94 대 39에요. 지금 눈이 카운트가 좀 깨지고 사람기가 무서워서 돌격 모드 아 이게 자원이 먼저 마르나요. 야 진짜 변현우 선수도 엄청나게 선전을 했습니다만 진짜 강동현 선수의 이런 경기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유의 날개가 브루도어에 비해서 훨씬 속도감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빠르죠. 이런 속도감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줄타기 외줄 위에서 서로 간에 툭툭툭툭 치고 하는 게 휘청휘청 하다 보면은 오래 중심 잡는 게 훨씬 힘든 느낌 네.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밀고 밀리고 하면서 서로 간에 균형을 잡아가는 장기전은 네, 되게 어렵거든요. 수연의 타락 네. 걸고 이것저것 다 해줘야죠. 왜? 오죽하면 바이킹이 돌격 모드로 바꿉니까. 이거는 저거 안 하면 질때 네. 거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군락 단계와 더불어 장기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부대단이 보십시오. 테라 전합니다. 병력도 테라는 네. 뭐 없어요. 테라는 지금 일꾼이 열하게 일꾼 열하게. 유니카운트가 21인데요. 아, 야, 저 네. 진짜 몇 왕창 있는 것도 아니고 울트라하다. 진짜 울트라. 어떻게서든지 몰래 캐가지고 네. 지금 다섯 쪽에 또 시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야, 아, 궤도 산업 자체는 많기 때문에 예, 지게 로봇에 70. 예, 그리고 이게 결국. 한타 싸움이 아니라 자원 싸움으로까지 네. 갔어요. 차비가 의료선으로 흔드는 플레이까지 좋았는데 야 강정현 선수가 일단 조합을 갖추면서 다섯 쪽에서의 어떤 이득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강정현 선수가 울컥 해가지고 있었던 병력들 쫙 끌어모아갖고 한타 확 밀고 들어가면서 끝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싸움을 했으면 변현우 선수의 도칠 런던 플레이에 결국에서 앞발이 걸렸을 거예요.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강동현 선수가 예, 멘탈을 딱 예, 휘어잡으면서 가슴을 지그시 누르고 냉정하게 플레이를 한 게 결국 승리일 것 같아요. 네. 아, 예. 양쪽 모두 나아지는 걸쳤고요. 장기전보다 진땀 흘리면서 결국 승리를 거둔 선수는 저 강동현.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승자전은 비주 승자전은 강동현과 박수 넣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세 번째 16강 플레이어가 되는 선수들을 가리는 대결로 돌아오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